모속에서 봤을 때 소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왜 중요한 거예요, 소금이? 우리 일반인도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금국을 꾼다 그러면 절대 로또 사지 마세요. 자꾸 로또 사가지고 당첨이 됐을 땐 상관이 없지만 안 되면은 그 꿈 날라가요. 어? 우리가 꿈 중에서 제일 좋은 꿈이 소금 꿈이에요. 어? 또 저 위에 선배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또 그렇게 저도 배운 거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소금 천일염 있잖아요. 왕소금. 그 입구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쨌든 좀 그 입구가 좀 지저분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소금을 갖다가 쭉 문턱 있잖아요. 문턱에 따라까지 깔아놓거든요. 또 밖에 문턱에도 약간 살짝 옆집에서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깔아놓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 오시는 분들도 뭐 상문을 끼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피부종을 끼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집 들어올 때만큼은 그곳에서 넘어 들어올 때는 부정을 막자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일반인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 소금을 깔아놓잖아요. 그럼 내 집에 있는 복을 갖고 나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. 나가실 때는 내 집에 있는 복은 그대로 두고 가고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거나 밖에 나가서 들어오셨을 때는 또 밖에서 나쁜 것도 묻어가지고 올 때도 있잖아요. 그쵸? 그럴 때는 그 나쁜 것을 내 집으로 딱 넘는 순간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천일염을 깔아놓는 의미는 그 나쁜 것을 막자는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가집 갈 때 소금을 가져간다든지 내 집이 막 좀 어수선하고 막 좀 우중충할 때는 천일염을 끓여서 이렇게 집안을 다 돌리잖아요.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있는 나쁜 것은 밖으로 내 보내고 밖에서 또 나쁜 것은 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의미로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소금이 많은 역할을 해요. 사실 소금만큼 부정이 빨리 이렇게 가시게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운이 안 좋고 누가 아프고 막 집안에 우환이 자꾸 낀다. 그러면 소금 이런 비방도 한번 써보는 것도 비법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나가실 때는 내 복 집에다 두고 나가시고 들어오셨을 때는 복은 갖고 복은 받아줍니다. 그러나 애고는 막아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돈 버는 비법 중에서 제일 큰 비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어요. 듣느라고.